같은데 그 저 뭐 김치 없나? 생선을 덜 구운 상태로 밥이 있나요? 네, 이게 준비였습니다. 12시간 줘야 돼. 이제 와, 어제 재원님은 와인 진짜 어제 와인에 재워놓은 그 고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체에 걸러가지고 고기, 야채, 소스를 다 구분을 해줘야 돼. 와, 정말 손 많이 가고 너무 좋다요. 여기에서 이제 고기를 먼저 구워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센가 봐. 이렇게 겉면만 살짝 익히라고 하던데요. 아, 근데 고기가 너무 많아. 어, 향 너무 좋아요. 진짜 미쳤다, 향. 일단 이러고. 여러분,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그 다음에 야채를 넣고, 좀 더 볶고, 와인을 넣고 끓이래요. 자, 갑시다. 아, 갑시다. 야채 다 넣어줘. 오, 와우! 향이 너무 좋다, 소스. 그리고 이거를 엄청 팔팔 5분간 끓여주래요. 그리고 5분 세주세요. 아 맞다! 치킨 스톡이랑 토마토 페이스트 넣으시네. 치킨 스톡을 이게 간을 하는 과정이라 중요한데? 한 큰술만으로 품격 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요리에 격을 더하다. 맞는지 봅시다. 어떤 격인지. 세 수저로 한 큰술. 왜 끝이 나 있지? 왜? 맞네. 일단은 여러분 이따가 방송 킬게요. 푸아그라를 살짝 데워가지고 왔네. 난 이제 뭐 탕수육, 깐풍기, 삼겹살 막 이런 건데 근데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아예 프랑스 해서 일단 저 그 앙드레 전체 요리는 푸아그라 뭐예요? 푸아그라 뭔 요리인지 설명을 해줘. 대충 뭐 뭔 맛이다. 거의 간인데. 거의 간이라고? 거의 간인데 약간 기름지면서 고소한 그런 부위고 그거를 빵에 발라가지고 먹는 거야. 무화과. 그리고 베프 부르기뉴. 뭐라고? 이건 프랑스 가정식 요리인데 소고기 요리야. 되게 야, 너 해먹은 거 아니야? 아니 처음 해봐. 이제 디저트는 밀푀유. 이거는 진짜 맛있어. 왜냐면 내가 사왔거든. 밥도 안 먹었습니다 진짜로. 야 근데 이거 저 책받침이냐?
그 테이블 매트라고 부르거든요. 뭐 여기 그 그릇이요? 어 여기다 이렇게 퍼주면 그냥 먹으면 돼. 이거 맛있네.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나 파레마을에서 사왔어. 파레마을에서? 그래서 프랑스 밀가루로 만든 거야. 아 여기 프랑스 밀가루래? 똑같구만. 아니야 달라. 맛이 좀 다를걸? 그냥 파리바게뜨 이런 거야? 아 바게뜨가 원래 프랑스 거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빵을 그 버터를 찍어 드시는 게. 아 잠시만 나이프 드릴게요. 아니 왜 왜 왜? 아 또 교양 있게 먹어야 돼요? 프로그라밍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요리는 진짜 망할 수도 있어. 그럼 될까? 그 뭔데 그? 아, 쓰러졌어. 아~ 아니 그 햄 아니야? 아, 아니야 푸어그런데. 왜? 아니 스팸이구만. 이거 요만한 얼마일 것 같아 맞춰봐. 이거? 이거 한 내가 봤을 때 그래도 한 15,000원? 75,000원. 이게? 어 됐다 됐다. 아니 근데 이거 어. 아, 좋아 내가 할게 내가. 네가 뭘해? 찍어 이렇게 기름을 둘렀으면 이걸 이렇게. 아, 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살짝 구워가지고 드시는 거라니까? 아니 이게 한 맞아. 아니 이게 스팸이 아니라고. 요즘 이게 기름이라서 녹는다. 아니 나는 근데 상관없어. 나는 교양 좀 떨어져도 돼. 격식 없이 그냥 다 부셔줘도 돼. 난리가 아니구만. 난리가 아니야. 이번엔 좀 두껍게 쓸까? 그냥 저 내려치듯이 세게 찍어봐. 오케이. 그렇지. 내가 오늘 아니 너무 적어 지금. 아! 네! 뭘 땡기야 또. 네! 바로 뒤집을 거야. 이대로 가 이대로 가. 이거 요리 이름은 푸아그라의 꽃이야. 이렇게 생겼고요. 꼭 버터에 살짝 구운 바게트랑 푸아그라 그리고 무화과 잼인데 무화과 잼을 곁들여서 푸아그라 빵에 발라서 드시면 되시고요. 네, 이걸로 발라 드시면 되세요.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수저 말고 나이프로 하라니까? 아니 난 수저로 해. 난 원래 나 고소한 거. 괜찮은 거 같긴 한데 진짜 솔직히 말해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내가 느끼는 거 고정하니까 생선을 덜 구운 상태로 국자로 겁나 세게 친 다음에 그걸 먹는 거 같아. 신기한 거 맛없진 않아. 내가 와이어스 진짜 안 먹으려 했거든. 와인 드셔야죠. 아니 저 아니, 와인이 와인 드셔야죠. 와인이 미니 아니 죄송한데 저 95년생 안 먹거든요? 약간 나는 좀 그린 와인 원하는 이런 걸 좀 먹었어. 혹시 그린 와인 어떤 아니 그 그림 포도 아니 일단 좀 꽉 채워봐 이거. 원래 꽉 채우는 게 아닌데 괜찮아. 아니 나 꽉 채워서 먹으니까 좀 채워봐. 아 네 알겠습니다. 손님 조금 진상 같으신데 괜찮으십니까? 아니 돈 안 내야겠네 여기. 아 네 원래 돈 안 내시는데 아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으십니까? 자 이제 메인 요리 갈게요. 아 왜 그러십니까? 오 자, 뭐야? 자 여러분 베프 부기뇽입니다. 네 뭐라 베프 부기뇽? 베프 부기뇽 베프? 베프? 일단 소고기 요리고 많은 힘이 들어간 프랑스 가정식이에요. 아 맛있겠네. 맛있는데? 어 괜찮네 이거. 근데 그 저 뭐 괜찮나? 아니 맛있었는데 진짜로. 아니 근데 약간 이거 내가 봤을 때 요리가 특이하긴 하네. 이게 그건가? 베이지인가? 아, 소고기야? 근데 돼지 고기 맛이 나니? 진짜 김치 샀어요, 누나? 김치를 안 샀는데? 아니, 장난이야, 장난. 진짜 맛없으면 먹지도 않아. 존나 맛있어, 진짜. 오빠, 내가 김치가 있긴 한데 워낙 지금 밥이 안 먹으니까 다시 쉬었어. 근데 내가 또 신김치 킬러라. 냉동됐다가 해동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러면 열무김치랑 부추김치 있으면? 둘 다 놓쳐서 하자. 아, 진짜 네. 두 개 다 꺼내라 이 말씀이십니까? 네, 꺼내세요 빨리 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질문이 많아, 여기 레스토랑은. 3만 때문에 겁나 신상이네, 진짜. 야! 짠! 짠! 이걸
이제 밥이 있나요? 좀만 먹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갈비찜에 밥 비벼 먹는 거. 갈비찜에 밥 비벼 먹는 거 같아요. 이거다. 이거야? 이거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거다.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맛없으면 이것도 맛없어. 이게 맛있으니까 암살 아니야 내가. 암살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 저희 총평가는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맛없으면 먹지도 않아요. 디저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서 밀푀유 사온 건데 프랑스랑 제일 비슷하거든요 얘가? 바닐라랑 피스타치오를 초콜릿 있는 두 것을 드시겠어요? 네, 다 드세요 다. 세 개 다? 예, 그럼 세 개 먹어야죠. 예. 하나만 고르시죠. 아니요, 세 개 주세요. 아... 예, 빨리. 하나만. 예. 아, 그럼 나머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줘야지. 아니... 아이... 밀푀유고요. 밀페이가 뭐냐면 밀이 천이란 뜻이고 페이가 이파리란 뜻이라서 여러 겹으로 이렇게 페스츄리가 되어 있고 사이사이에 바닐라 크림이 놓여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게에서 사왔어. 나 아침에 진짜 개고생했어. 아 고생했네. 어 잘했어. 한 번 먹고 그냥 한 번. 맛있지 않아? 내가 봤을 때 눈에 띄는 상이 호환이다 진짜. 뭐야 이거 먹는 이거 뭐야? 아 종이요. 아 종이? 아 진짜 왜왜 왜? 이게 좀 되지. 연기 못해? 어? 와 뭐야 맛있어? 어 이거 너무 맛있네 진짜. 와 계란찜인 줄 알았네. 다음에는 그 뭐지? 그 커플을 초대해 보려고. 커플?